땅이 위쪽 부분도 해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유의될 점이 뭐냐면 단면대 선들이 전부 다 형상평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광이 뚫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치가 안 들어가고요. 그럼 제가 해치를 누른 다음 해치를 넣으려고 클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죠.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 인벤토리 2D 배치 시 해치 오류 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토리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D 도면 작업을 인벤토리 다 하시는데 709 같은 경우는 단면 한 뷰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가 많지만 동력이나 통신근동 자식 같이 리브가 있는 부분들은 배치한 다음 스케치를 수정해서 다시 해치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인벤토리는 오토캐드에 비해 해치 오류가 많은 편입니다. 오토캐드는 어떻게든 안 되면 야매로 넣을 수는 있는데 인벤토리는 오류가 나면 그걸 해결 못하면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 못해서 시험 시간 다 잡아먹는 학생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인벤트 해치 오류 해결 방법 알아보러 가시죠. 인벤트는 조합 단면을 사용해서 뽑으니 아래쪽이 안 나오죠. 리브는 단면에서는 안 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 이렇게 뷰를 두 개 뽑아서 저 아래쪽 선들만 가져와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인벤트는 그게 안 돼요. 노가다로 다 그려주셔야. 이런 게 오토캐드보다 좀 불편하긴 하죠. 그래도 본체 아래 부분만 스케치해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단면 주는 제가 나중에 지선 넣어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 선택해주시고 딜리트로 지워버리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없어집니다. 아랫부분 선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가위성을 전부 다 숨겨줍니다. 해치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로 숨겨주시고요.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해줍니다. 드래그를 전부 다 선택해주신 다음에 형상평 해주시고요. 중심자에 셈이 걸렸을 때 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 중심자에 선입이 걸렸을 때 선을 그려주시고요.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만으로 변경해줍니다. 티수를 뽑아주신 다음에 이 거리 값은 이제 8 10mm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직사각형 크게 스케치해줍니다. 일치 구속 조건으로 중간점과 끝점을 클릭해줍니다. 지수를 뽑아주신 다음 이 높이 값은 12mm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폭값은 이제 80mm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라운드 끝점에서 아래쪽으로 사랑개 그려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한 개 더 그려주시고요. 왼쪽에도 사랑개를 대충하게 스케치해줍니다. 미러 실행하신 다음 이를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러선 클릭하신 다음에 중심선 클릭해주시고 적용 종료 눌러줍니다. 지수를 뽑아주신 다음 이 지수는 이제 68입니다. 자르기 실행하신 다음 아래쪽 부분을 여러분이 잘라줍니다. 목깎이 실행하신 다음 목깎이 값은 3mm 주시고요. 이 선이랑 이 선 클릭해줍니다. 그 다음 이 선이랑 이 선 클릭해주시고요. 다시 이 선이랑 이 선 클릭해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 2, 1, 2, 1, 2 클릭해줍니다. 종료하신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들 선으로 이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양쪽 부분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중심선 여러분 여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이랑 양쪽으로 2mm씩 나게 대충 스케치해줍니다. 선 선택하신 다음 도면층을 이제 중심선으로 변경해줍니다. 미러 선택하신 다음에 선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러 선을 이제 중심선 선택하신 다음에 적용 종료 눌러줍니다. 이 치수 값은 이제 56mm가 되겠죠. 자, 현재 입력한 치수는 여러분들 본체 모델링을 측정했던 치수들이 있죠. 그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얼추 이제 아랫부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 선들은 당연히 이제 외형선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드래그로 다 선택하시나 Shift 누른 상태에서 중심선을 클릭해서 빼주시고요. 도면층을 이제 외형선으로 변경해줍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단면선을 다시 그려줘야겠죠. 스플라인 실행하신 다음 여러분들이 대충하게 스케치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양쪽 부분도 이제 리브기 때문에 회전단면들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합니다. 직사각형 한 개 대충 스케치해줍니다. 치수를 뽑아주신 다음 이 거리값은 12mm입니다. 목각기 실행하신 다음 양쪽으로 3mm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동일선상 선택하신 다음에 이선 클릭해 주시고요.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적절한 위치로 이제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끝에 선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만으로 변경해 주시고 이제 미러 실행합니다. 드래그로 다 선택하신 다음에 중심선 선택해 주시고 이제 미러를 복사해 줍니다. 해치 실행하신 다음에 양쪽을 여러분이 클릭해서 해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쪽 부분도 해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유의될 점이 뭐냐면 단면대 선들이 전부 다 형상평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뚫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치가 안 들어가고요. 그럼 제가 해치를 누른 다음에 해치를 넣으려고 클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죠. 현재 여기 보면 선이 이런 식으로 뚫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해치를 취소 이런 식으로 다 선이 있습니다. 해치를 실행했을 때 여기 선이 없어지는 이유는 여기가 안 막혔다는 그 말입니다. 이 선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동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선을 제가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어버리죠. 이럴 땐 여러분들이 구속 조건을 정확히 막아주셔야 합니다. 선을 옆으로 좀 더 옮기신 다음에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일치 구속 조건으로 2점이랑 2점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동을 해보지 이동이 안 되죠. 다시 H를 눌러보면 이렇게 막혀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명령을 클릭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치가 이상하게 들어가 버리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분명히 모든 선들이 현상 투영되고 선이 막혀있는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줌을 좀 뒤로 하던가 앞으로 하던가 하신 다음 해치를 실행해서 다시 클릭해보시면 들어가실 거예요. 이건 솔직히 인벤터 에러라고 할 수 있죠. 인벤터가 2D 작업에 특화된 캐드는 아니라서 이 정도는 불편해도 감수하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실무가시면 2D 작업은 전부 다 오토캐드를 합니다. 리브 미니에 보시면 느리기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던가 제 인벤의 단축키는 V입니다. V를 누르신 다음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를 해보시면 본체 아래쪽 부분과 리브 단면도가 이쁘게 그려졌죠. 중심선 이동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1, 2 그 다음 반대쪽 1, 2 그 다음에 중심에도 1, 2 그 다음 위쪽에도 마찬가지로 1, 2 지워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 전부 다 적절한 크기로 여러분들 전부 다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동화된 중심선 실행하신 다음에 뷰 클릭해줍니다. 구멍 선택해주시고 그 다음 투영 다 선택 그 다음 배치 선택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탭구멍에 전부 다 위선이 내려갔죠. 그 다음 제가 밑면도를 한 개 뽑아야 되는데 투영 누른 다음에 이 뷰를 클릭해봤자 여러분 투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뷰는 제가 투영에서 가져온 뷰가 아니라 단면도에서 가져온 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투영 클릭하신 다음에 EBS 옆쪽을 한 개 투영을 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상상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투영을 실행하신 다음에 EBS 클릭 아래쪽으로 밑면도 한 개 배치해 줍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상상 클릭해 줍니다. 이쪽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억제로 숨겨 주시고요. 이제 이 밑면들 옆으로 가져가려는데 이동이 안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정렬해 보시면 끊기가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우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다 선택해 주시고 딜리트 그 다음 확인 눌러서 지워줍니다. 그 다음 다시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면 정렬이 있을 겁니다. 수직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뷰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딱 이뷰에 맞게 이렇게 정렬이 되죠. 리미터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뷰펜치 클릭해 주시고요. 스타일이 체크 풀어주신 다음에 은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해줍니다. 스플라인으로 아래쪽 부분을 스케치 해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선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꼬리기 클릭해 줍니다. 뷰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좀 당겨 주시고요. 중심부식 실행하신 다음에 원 클릭해 줍니다. 중심선을 그쪽 여러분이 조금씩 더 늘려주시면 돼요. 우측면도 중심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조금씩 여러분들이 더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은 이제 브레이크아웃을 해야겠죠. 뷰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합니다. 스플라인으로 단면 부분 대충 스케치 해주시고요. 스케치 마무리 하는데 브레이크 실행합니다. 프로파일은 스플라인 선택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숨겨진 모서리 표시라고 했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브레이크 다 은선이 보입니다. 그럼 시작점을 이 탭 구멍의 중심을 찍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단면한 정면도 선들이 얇아져 버리고 해치가 사라져 버려요. 이건 아마도 저희가 정면도를 수정하면서 몰래 해치나 단면선들을 지워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면 부분을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뷰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뷰펜치 클릭해줍니다. 스타일 은선으로 변경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뷰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눌러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을 다 드래그로 선택하신 다음에 형상 투영 클릭해줍니다. 스플라인 실행하신 다음에 단면선을 대충하게 그려주시고요. 해치를 실행하신 다음에 양쪽으로 해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점 직사각형 실행하신 다음에 위쪽에 사각형 그려주시고요. 아래쪽에 한 개 더 그려줍니다. 드래그로 사각형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르는 상태에서 해치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보시면 부분 단면들이 아주 깔끔하게 그려졌죠. 중심선 이동을 실행하신 다음에 원투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중심선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늘려주시면 되겠죠. 다시 우측면도 선택하신 다음에 뷰편집 스타일은 은선정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벤의 2D 배치 해치 오류 해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 본체 배치가 특히 어렵죠. 스케치에서 따로 그려야 하고 해치도 다시 넣어야 하고 아마 해치를 넣으실 때 안 들어가거나 에러 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건 인벤터가 2D 작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선을 그리거나 해치를 넣으면 되는데 인벤터는 에러거나 해치 자체를 넣을 수가 없으니 해결하면 이것저것 해봐야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2D 작업은 어떻게든 하는 것이 좋지만 인벤터로 타면 어떻게든 안 배워도 돼서 배우는 시간이 짧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인벤터로만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인벤터로 한 방에 DC 정규 강좌를 한번 수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